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DB투자증권의 김병수 PB와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DB금융투자 잠실지점의 김병수 PB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양시장이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장세인데 그래도 코스닥은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오전 증시 같은 게 미국 증시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애플발 경기 침체 경기에 하락 마감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좀 긍정적이었지만 애플마저 긴축 경영에 나선다는 소식에 장 마감 직전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분위기가 전환됐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페드 이제 FED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상하는 점도표가 나오고 있는데 기준금리 0.75포인트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 트레이더들도 0.75, 이제 75BP 인상 가능성을 한 70%, 그리고 100BP, 울트라죠? 100BP 인상 가능성을 30%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추가로 이제 업종별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방산주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소 19조 원에 달하는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 업무 협약, MOU가 체결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은 27일께 폴란드 현지에서 방산 수출에 관한 MOU가 체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최대한 19조 원 중반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산이 오전에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옐런 장관이 희토류 태양광 관련해서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라는 발언이 이었습니다. 핵심 제품에 대해서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태양광과 희토류, 특히 태양광 관련주가 장 초반에 좀 강세를, 오전장에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희토류 태양광 패널 등에 이제 중국을 의존하지 않겠다. 한국 등 믿을 수 있는 동맹과 교역관계를 또는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게 되면서 에탄올 관련주도 테마성으로 좀 상승세를 보이는 오전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장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일부 섹터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나로 발사 이후에 좀 모멘텀이 소멸되면서 좀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가격 메리트가 생긴 모습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상승세를 기대해볼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오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모멘텀이 나오는 종목들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아가 오후, 나아가 이제 이번 주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7만 명 이상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약에서 이제 재택까지도 한번 살펴볼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어떻게 보면 앨런 장관, 방금 말씀드렸던 앨런 미국 장관이 우리나라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죠. 방한을 했습니다. 원유부터 반도체 현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전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경제부총리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도 만나서 경제 현안과 글로벌 정책 공조들도 얘기할 수 있어서 수많은 업종, 이제 수혜 업종 등이 많이 나올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앨런 방한을 했고요. 스와프, 통화 스와프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20원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강달러에서 수출 업종의 수혜 가능성을 좀 예상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주가 이런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수출 업종의 수혜 가능성을 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코스피 낙폭 과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외인들이 환율이 이제 고환율에도 매수가 이어지는 분명 종목이 있기 때문에 특히 낙폭 과대주와 대형 수출주 외국인들이 충분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민감하지만 이런 수출 대형 수출주와 함께 고환율에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자동차 업종을 좀 살펴보면은 긍정적인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